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화물차 제2의 직업으로서 어떤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염룡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예.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주로 퇴직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인가요? 퇴직하시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이제 사업하시던 게 좀 안 돼가지고 다시 업종 변경을 하시는 네. 분들, 그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젊은 층은 거의 유입이 안 되고. 예, 예. 대표님 보시기에 퇴직을 하고 제2의 직업으로서 화물차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물차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운전을 해서 업을 갖는 거잖아요. 이건 좀 노동력도 따로예요. 노동력도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만 건강하다면야 괜찮아요. 네. 시장은 형성돼서 언제든지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주전사에서 물동량을 받아가지고 23% 수수료를 떼고 일을 했는데, 카카오에서 이게 주전업을 시작하면서 아마 수수료들도 좀 낮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좀 괜찮으리라고 봐요. 네. 예, 예. 개인 택시하고 개인 용달 중에 만약 제2 직업을 선택한다면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나이를 일단 따져야죠. 나이를 따져서 내가 체력 조건으로 육체적으로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젊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화물차가 활동적이고 좀 낫죠. 장거리도 다니고 이러는 만큼 쉽게 말해서 돈벌이도 되는 거고, 개인 택시 쪽은 이제 아마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드신 분들, 드신 분들이 제2의 직업으로 노년을 보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장단점이 짜릿하게 갈려요. 예, 예. 그러면 실제 목돈이 없어서 예, 예. 개인 택시를 못 가고 화물차로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분들도 많죠. 일단은 개인 택시를 시작하게 되면 한 1억 5천 훅 나가잖아요. 네. 차가가 되면은. 그렇지만 화물차는 다 해서 5천에서 6천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3배 차이잖아요. 3배 차이니까 돈들이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때그때 벌어서 사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손쉽게 초기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화물차로도 많이 진입을 하시는 거죠. 네. 예, 예. 실제 퇴직하시고 화물차 시장 들어오시는 분들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화물차로 들어오시는 비율을 따지면 개인 택시가 6으로 봤을 때 네. 화물은 한 4 정도. 네. 예, 예. 그분들은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공직에 있다 나오셔가지고 개인 택시로 가신 분들은 후회하신 분들이 거의 못 봤어요. 네. 근데 화물차로 가셨던 분들은 금방 되돌아오시더라고. 네. 화물차 힘들어서 못 오겠다고 오시고, 젊은 층들은 그래도 적응을 빨리 하세요. 네. 젊은 층들은 화물로 오셔도 적응을 빨리 하시는데, 지금은 거의 일을 오다를 받아서 움직이는 방법이 폰에서 앱을 깔아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네, 네. 젊은 층들은 이걸 빨리 잡잖아요. 네. 젊은 층들은 그래도 앱을 깔아가지고 2개, 3개 앱을 깔아갖고 진행을 하시는데, 나이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그게 빨리 안 되니까 그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꺼려하시는 거죠. 예. 네. 퇴직하고 화물차 시장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구입하는 차종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전에는 1톤 차량을 많이 선호하셨는데, 요즘은 선호도가 좀 바뀌었어요. 네네. 요즘은 칸 종류나 넥스턴 칸 종류나 스타리아 쪽 그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 예. 왜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일단은 짐을 싣고 내리는 데 대해서 화물차는 1톤차는 발을 묶고 비가 오면은 호루를 씌우고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근데 벤 종류는 물건을 담고 내리고 가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벤 종류는 소규모 짐을 실어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합짐을 해주고 이러기가 좀 편하니까 주위에서 많이 그걸 권하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도 그걸 권하지만은 그분들이 사전 정보를 갖고 오시는 것도 벤 종류가 좀 이러기가 편하다 하니까 그걸 선택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 예. 영업용 화물차를 하면 한 달 월 수입은 얼마나 벌 수 있어요? 그걸 딱 한정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괜찮은 분들도 많은데 이걸 화물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고정적으로 자기 단골이라고 그러죠. 단골 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이분들은 일정 금액이 보장이 돼요. 자기가 단골 일을 하고 주전사 물건을 받아서 배송을 하고 그러면 일정 금액이 뒷받침되는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은 뭐 600, 700도 하는데 그게 다 남는 건 아니고 그것도 감가상각 따지면은 한 4,500벌이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4,500벌이 되고 이것도 택시나 비슷하다고 봐요. 네. 설렁설렁 하는 사람은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뭐 300도 안 되는 사람, 200도 안 되는 사람 그렇죠 뭐. 네. 예, 예.
화물차를 하려 그러면 그럼 번호판만 사면 돼요? 번호판만 사는 게 아니라 화물차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야죠. 네. 일단 이것도 자격 조건이 돼야 돼요. 네. 일단은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화물 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사업자를 내야 되고 네. 그 3박자가 맞아야만 화물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대표님. 예, 예. 그러면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은 아무 조건 없이 딸 수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따는 게 아니고 일반 면허증을 딴 상태에서 2년이 경과가 돼야 돼요. 네. 보통 2종이나 1종은 다 가능해요. 네네. 가능한데 2년이 경과가 돼야 된다고. 네네. 예, 예. 그리고 화물 종사자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자 정밀 적성 검사를 통과를 하시고 네네. 거기서 화물 종사자 자격증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만이 그걸 받는데 합격하면은 8시간 교육을 받으면은 그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예. 그러면 카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주로? 카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정짐이 있는 네네. 분들, 고정짐이 있어가지고 지게차로 상하차 하시는 분들, 네. 호이스트로 물건을 싣고 내리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전천후잖아요. 일단은 네. 무슨 짐이든 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1톤 카고를 사놓으시죠. 예, 예. 네, 그러면 스포츠카나 하시는 분은 또 어떤 분들이세요? 스포츠카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이가 먹었거나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분들. 네. 그리고 합짐을 많이 해서 일을 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네. 1톤 차는 합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벤 종류는 합짐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스포츠카나하고 1톤 용달을 비교해 봤을 때 수입이 어느 게 좀 나을까요? 수익은 아무래도 본인 일을 하기 나름에 따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벤 종류가 더 나아요. 네. 벤 종류는 합짐을 많이 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벤 종류가 훨씬 나아요. 네. 예, 예. 개인 용달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것도 택시나 마찬가지고 일정 금액이 보장된다는 거 그리고 본인만 부지런하고 건강하면은 이것도 정년 없이 이룰 수 있다는 거 단점이란 거는 이제 노동력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 예,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좀 힘든 건 있죠 예, 예. 그렇다면 여기서 예, 예. 절대 화물차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 화물차도 마찬가지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좀 삼가해 주시고 내가 육체적으로 물건을 드러날리거나 상하차를 할 때 힘드신 분들은 훨씬 안 돼. 이분들 어차피 지금은 화주가 물건을 배송을 맡겨서 가면은 본인이 수작업으로 싣는 것도 있어요. 네네. 수작업으로 싣고 수작업으로 내려주는 것도 있는데 그걸 다 골라서 할 것 같으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지. 네. 예, 예.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2의 직업으로 개인 용달이나 화물차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이 조언 한번 해주시죠. 제2의 직업으로 화물차를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차종을 선택하기 전에 자기 적성에 맞는 차를 선택하세요. 나는 무슨 차로 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면은 벤 종류를 가시고 나는 전천으로 이러고 싶다면 화물을 선택하시고 차종 선택을 잘못하시게 되면 차를 또 바꿔야 돼요 중간에 그러니까 미리 사전 조사를 좀 해서 오시라는 거지 그리고 화물 계통에 전혀 몰랐을 때는 무작정 시작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상사에 의뢰하시면 저희가 선탑 제도가 있으니까 선탑도 좀 해보시고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먼저 선탑을 해서 본인 적성을 맞게 내가 이건 못하겠다 하면은 처음부터 시작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선탑을 해가지고 아, 할 수 있겠다 했을 때는 하시고 아 이건 난 좀 힘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낫지 사놓고 안 하면 이중으로 돈 손해보시잖아. 네. 예. 선탑 제도도 많이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예.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화물차 제2의 직업으로서 어떤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는 제2의 직업, 제2의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출받아서 한다.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지고 또 할 일이 그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준비를 해야 제2의 직업도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